본인을 아낄 줄을 알아야지 남도 아낄 줄 알고 조심을 할 줄 알기 때문에 많이 스스로가 많이 많이 조심해 주시고 기운 내시고 화이팅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질문 드릴 거는 2020년 경자년에 아무래도 너무나도 힘든 연이었죠. 그럼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고생을 하셨죠. 코로나가 또 터지고 자연재해면 자연재해, 경제면 경제, 모든 게 다 무너지는 한 해였는데 이제 새로운 해인 신축년 2021년에는 어떻게 나라가 흘러갈까? 구군을 한번 이동재자 선생님께서 좀 예언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은 소해운이에요. 그래서 토성이 가장 해운이 좋은 년이기 때문에 소가 처음에는 느리지만 후에는 굉장히 빨라요. 처음에는 천천히 가다가 엉덩이를 한번 탁 채찍질을 하게 되면은 좀 빨리 가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소가 처음에는 늦게 가잖아요. 그래서 상반기 운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지럽다. 그리고 상반기를 지나서 하반기로 갔을 때는 조금 더 나아지는 형상이 보여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상반기 1월, 2월, 3월 이때까지는 더 많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아마 봄에 되면은 또 운이 바뀌기 때문에 아마 상반기 6월 달까지는 굉장히 나라가 혼란스러울 거예요. 왜냐면 백신이 요즘에 지금 코로나가 또 있잖아요. 정치는 정치대로 싸우고 코로나는 코로나대로 싸우고 나라가 아마 제2의 보릿고개 올 내년까지는 좀 힘들다고 봐요. 올해보다는 내년이 상반기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들고 자영업자들이라든가 일반 국민들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힘들 운이다. 그러면은 2020년 경자년 한 해보다 조금 더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다. 상반기가 예, 상반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후반기가 아주 좀 올라가고 그러면 또 중요한 게 이 작년을 한 해로 정말 한 키워드로 뽑아두는 코로나일 것 같아요. 이 코로나가 신축년에는 조금 많이 좀 이렇게 줄어들 수 있을까요? 코로나가 아마 상반기에 꽃이 피는 봄이 되게 되면은 아마 날씨가 지금은 춥잖아요. 겨울이잖아요. 네네. 근데 봄이 되면은 따뜻한 기운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되게면은 그 또 코로나가 그 영향이 또 좀 변형이 된다는 소리가 나와요. 봄에 꽃이 필 때 몽우리가 있을 땐 피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약간 변형이 되다가 중반기, 하반기 넘어가면서 차츰 잡아진다라는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경제적으로 좀 봤을 때 경제가 진짜로 지금 거의 말이 아니죠? 경제는 지금 내년 중반기, 하반기 지나면 최고의 고조의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국민이 모두 함께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 서로 조심하느냐, 조심 못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또 나올 거고 정치, 경제 굉장히 환란이 많고 말이 많고 대변수가 있고 그런 한 해가 내년에 될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작년에 이제 경자년에도 정말 우리나라 역대급으로 비가 많이 왔죠. 많이 왔어요. 네, 그런 식으로 신축년에도 좀 어떤 부분이 있어서 자연재해가 좀 많이 칠까요? 불이라든지 아니면 비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많은 대비를 하지 않으시게 되면은 아마 큰 피해가 옵니다. 피해가 많이 예상되는 운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재해가 있을 때는 굉장히 조심들을 많이 하셔야 되고 미리미리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고 본인이 못하면 본인으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이 피해를 또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방하시는 게 내년에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신축년에 가장 힘든 우리 국민들한테 선생님이 유려한 말씀 힘내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신축년에 올해만큼 아마 신축년에도 상반기에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많이 본인을 아껴서 많이 그냥 힘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본인을 아낄 줄을 알아야지 남도 아낄 줄 알고 조심을 할 줄 알기 때문에 많이 스스로가 많이 많이 조심해 주시고 기운 내시고 화이팅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